500년 전 미켈란젤로가 방문했다는 대리석 산지를 찾아갔습니다. 웅장하고 황량한 돌산, 해발 1850m나 되는 높은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카라라에서 500년 전 미켈란젤로의 흔적을 만날 수 있을까요? Thank you. 채석장에 도착한 미켈란젤로의 눈앞에 펼친 풍광은 바로 하얗고 거대한 대리석 절벽이었습니다. 조각가의 손길이 닿기 전 자연 그대로의 돌덩어리죠. 원래 로마인들은 그리스에서 대리석을 수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2세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양의 대리석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대리석 산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카라라에서 엄청난 양의 대리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카라라 산지가 대리석 생산지로 더 효율적인 것은 바다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 바다까지 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석을 이 산에서 캐낸 다음에 바다로 운송을 해서 이탈리아 전역으로, 특히 로마로 대리석을 쉽게 운송할 수 있었죠. 미켈란젤로도 1505년에 이곳에서 무려 수레 50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대리석을 캐서 저 바다를 통해서 로마로 대리석을 운송하게 됩니다. 아마 미켈란젤로는 이곳에서 자신의 예술혼을 이 대리석과 더불어서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는 어떤 큰 소망을 품고 저 바다로 대리석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Wow, look at this. It's very dangerous here. This is already cut here. 2000년 전부터 조각 건축에 사용되었던 카라라 대리석.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카라라의 품질 좋은 대리석은 조각품 그리고 건축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미켈란젤로는 이곳에서 결이나 흠이 없는 고운 재질의 대리석을 골랐을 겁니다. 자연 그대로의 대리석 앞에서 위대한 영감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채석장 인근 전통 깊은 대리석 공방을 찾았습니다. 여기 미켈란젤로의 피티 톤도가 있습니다. 바르젤로 박물관에 수상되어 있는 작품의 플라스트가 여기 수상되어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이제 모세스, right? 예, 모세상이 플라스트로 여기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스튜디오. 와우, thank you very much. 원더풀, beautiful here. Atmosphere itself is beautiful, you know. 작품의 모형들이 마치 미술관처럼 전시되어 있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This is immaculate. Uh-huh. Piece of statuary. Okay. Not one vase. Wow, this is Michelangelo's Pietà using Carrara marble, right? I have a
book about Michelangelo and I will compare this original with a copy of Francesca's studio. Hmm. Wonderful. Francesca, could you please tell us about the story regarding Pietà? The Madonna is a virgin, uh-huh. perhaps even younger than the Christ. Uh-huh. She is a daughter of her son. Uh-huh. And feel the sense of gravity of the body of the Christ. Uh-huh. Michelangelo has underlined uh-huh. the humanity of the Christ and not its divinity. Mm-hmm. Christ is divine and human. That's right. But Michelangelo wanted to underline the fact that Christ suffers uh-huh. like us. Like a human, yeah, like that's right. Us, uh-huh, like us. Uh-huh. This is the reason why you feel. That's right, that's right. The gravity of the dead body of the Christ. Uh-huh. I think this is the utmost representation of a human sorrow that mother lost his son, made by Carrara marble. Wonderful, wonderful. Perfect 형태를 창조해내기 위해 미켈란젤로는 길고 힘든 작업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손과 얼굴에 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말이죠. La finitura di un'opera figurativa di Barbiglio. Questo è il modello e questo è l'opera in marmo di Carrara. Barbiglio imperiale. 완벽한 조형미를 완성하기까지 지난 햇살 육체적 노동의 숭고함. 거친 돌을 깨고 깎아내던 미켈란젤로의 시간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카라라 채석장 인근 작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입니다. 라지오데, 라지오데라는 식당입니다. Buongiorno. Hello. Okay. Thank you. 이곳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Okay. Yeah. Sure. Thank you. 네. I'm here for Michelangelo's menu. Please. This is the si. Michelangelo's menu. And I'm looking forward to taste what kind of food Michelangelo took. Please. Thank you. 미켈란젤로가 하인에게 사오라고 했던 음식 재료입니다. 최근 피렌체의 한 박물관에서 미켈란젤로의 식단이 공개됐는데요. 과연 그가 어떤 음식을 해 먹었는지 카라라의 요리사를 통해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Cosa sta preparando? Stiamo preparando una zuppa che abbiamo trovato su un ricettario vecchio di Michelangelo a base di finocchio. 채소와 보리를 넣고 끓여낸 소박한 수프가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미켈란젤로의 음식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Questo? 피노키오 수프.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바로 이 음식이 미켈란젤로 시대, 특별히 미켈란젤로가 먹었던 음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켈란젤로의 메뉴에 파니 두아, 그러니까 빵 두 개, 그 다음에 포도주 조금, 청어와 멸치 젓갈 조림, 그리고 피노키오 수프라고 하는 보리로 만든 작은 양의 수프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음식을 먹고 이 험한 카라라 산에서 대리석을 캐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 우리 정신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미켈란젤로가 먹었던 이 검소한 식단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할게요. 전형적인 서민 음식입니다. 보리로 만든 그냥 평범한 음식이네요. 저는 정어는 잘 못 먹는데 대신 안초비, 멸치 젓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빵과 더불어서 먹어야 되는데, 어우, 엄청 짜네요. 굉장히 짭니다. 이것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먹었던 음식입니다. 미켈란젤로와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